필리어스 포그와 파스파루트, 주인과 하인이 되기로 합의하다. 1872년 멀링턴 가든스의 세빌로가 7번지. 한때 쉐리던이 살았던 이 집에는 이제 필리어스 포그라는 신사가 살고 있었다. 혁신 클럽 회원인 그는 세상의 이목을 끄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애쓰는 것처럼 보였지만 클럽 회원들 중에서 가장 괴상하고 눈에 띄는 존재였다. 영국이 자랑하는 위대한 웅변가의 한 사람인 셰리던의 뒤를 이어 벌링턴 가든스에 살고 있는 필리어스 포그는 실로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어서 그에 대해 알려진 것이라고는 대단한 멋쟁이라는 것과 영국 상류 사회에서도 가장 훌륭한 신사라는 것뿐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바이런과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러나 닮은 것은 얼굴뿐이고 두 다리는 나무랄 데 없이 멀쩡했다. 그는 말하자면 콧수염과 턱수염을 기른 바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냉정한 바이런, 천년을 살아도 늙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바이런이었다. 필리어스 포그가 영국 사람인 것은 분명했지만 런던 토박이는 아닌 듯했다. 그의 모습은 증권 거래소나 은행에도 또 시티의 어떤 상점에도 나타난 적이 없었다. 런던의 어느 항구나 부두에도 필리어스 포그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배가 정박한 적이 없었다. 이 신사는 어떤 행정위원회에도 속해 있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어느 법학원에서도, 그러니까 템플에서도, 링컨스인에게도, 그레이지인에게도 울려 퍼진 적이 없었다. 그는 고등법원에서도, 형사법원에서도, 교회법원에서도 변론한 적이 없었다. 그는 공업에도, 사업에도, 상업에도, 농업에도 종사하지 않았다. 그는 영국 왕립연구원에도, 런던협회에도, 장인협회에도, 러셀협회에도, 서양문학협회에도, 법률협회에도, 여왕 폐하가 직접 후원하는 학술협회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았다. 요컨대 그는 하모니카협회에서부터 해충 박멸을 목적으로 설립된 곤충연구소에 이르기까지 영국 수도에 넘쳐나는 그 수많은 단체의 어느 곳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필리어스 포그는 혁신클럽의 회원이었다. 단지 그뿐이었다. 이 수수께끼 같은 신사가 그 명예로운 단체의 회원이라는데 놀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가 베어링 형제의 추천으로 가입했다고 대답하는 것으로 충분하리라. 포그 씨는 베어링 형제 은행에 당좌를 개설하고 있었는데 그가 발행한 수표는 언제든 은행에 가져가기만 하면 즉시 현금으로 지불되었고 그의 계좌는 늘 흑자였기 때문에 그의 신용은 확실했다. 그럼 필리어스 포그는 부자였을까?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는 세상사에 가장 정통한 사람도 답변할 수 없는 문제였고 그 해답을 아는 사람은 결국 포그 씨 자신밖에 없었다. 어쨌든 포그 씨는 사치를 부리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인색한 구두쇠도 아니었다. 고상하거나 유익한 일 또는 자선에 필요한 일인데도 도움이 부족한 경우에는 눈에 띄지 않게 때로는 익명으로 도와주곤 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신사만큼 자기를 밝히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도 드물었다. 그는 되도록 말을 아꼈고 그래서 더욱 신비로워 보였다. 그의 생활은 비밀스러운 데가 전혀 없었지만 그가 하는 일은 항상 수학적일 만큼 똑같아서 사람들의 상상력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방해받은 상상력은 그 꼼꼼한 행동 너머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했었다. 포그 씨는 여행을 한 적이 있을까? 아마 있을 것이다. 그만큼 훌륭한 세계 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무리 외지고 동떨어진 고장에 대해서도 뭔가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이따금 행방불명된 여행자에 대한 구구한 억측이 클럽 안에 퍼지면
그는 간단명료한 몇 마디 말로 그 수많은 억측을 바로잡곤 했다. 그가 내놓는 결론은 가장 그럴싸했고 나중에 보면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의 말은 마치 천리안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세계 곳곳을 적어도 머릿속에서 안 가본 곳이 없는 남자였다. 그래도 포그 씨가 지난 몇 년 동안 런던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은 확실한 일이었다. 그를 남들보다 좀 더 잘 아는 명예를 가진 이들은 그가 날마다 집에서 클럽으로 오가는 지름길 외에는 어디에도 간 적이 없고 다른 곳에서 그를 보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장담했다. 그의 소일거리는 신문을 읽는 것과 휘스트를 하는 것뿐이었다. 게임 중에 말이 필요 없는 휘스트는 그의 성질에도 안성맞춤이어서 그는 이 게임에 자주 이겼다. 하지만 게임에서 돈을 따도 그 돈은 그의 지갑 속에 남아있지 않고 상당한 금액이 자선사업 예산에 쓰였다. 게다가 이것은 특히 기억해야 할 점이지만 포그 씨가 카드놀이를 하는 것은 돈을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게임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였다. 도박은 그에게 하나의 도전, 어려움과 맞서는 투쟁이었지만 몸을 움직이거나 자리를 떠날 필요도 없고 피곤하지도 않은 투쟁, 요컨대 그의 성격에 딱 맞는 놀이였다. 필리어스 포그에게는 아내도 자식도 없고 존경할 만한 사람에게도 흔히 있는 일이다. 친구도 친척도 없었다. 이런 경우는 확실히 드물다. 필리어스 포그는 세빌로의 저택에 혼자 살았고 그 집에는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었다. 그의 가정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시중을 들어줄 하인 한 명만 있으면 충분했다. 그는 클럽에서 매일 정해진 시각에 시계처럼 정확하게 같은 방, 같은 테이블에서 점심과 저녁을 먹었으며 동료에게 식사를 대접한 적도 없고 외부인을 초대한 적도 없었다. 혁신클럽 회원이라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안락한 방을 이용한 적도 없고 자정이 되면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그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10시간 뿐이었으며 이 10시간을 그는 잠자거나 옷을 차려입는 데 썼다. 때때로 산책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 산책이란 것도 마루판이 모자이크 식으로 배열된 현관 홀이나 둥근 갤러리를 규칙적인 걸음으로 몇 바퀴 도는 게 고작이었다. 갤러리에는 파란 유리로 채광창을 끼운 둥근 지붕을 붉은 반암으로 만든 20개의 이오니아식 기둥이 떠받치고 있었다. 그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들 때에는 클럽의 주방이나 식품 저장고, 클럽에서 운영하는 생선 가게나 낙농장이 총동원되어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그의 식탁에 공급했다. 그의 테이블에는 훌륭한 작센제 식탁보가 깔렸고 클럽에 소속된 연미복 차림의 급사들이 두꺼운 펠트천을 밑창에 댄 신발을 신고 잠옷 엄숙한 얼굴로 특제 도자기에 담긴 음식을 날랐다. 그가 마시는 쉐리주나 포트와인 또는 계피, 곽향, 육개 등을 섞은 적포도주는 이제는 사라진 지 오래인 주영으로 만든 클럽 전용 크리스탈 잔에 담겨졌다. 그리고 그가 마시는 음료는 클럽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 미국의 호수에서 가져온 얼음 덕분에 늘 만족스러울 만큼 차가운 온도를 유지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괴팍하다면 괴팍하게 사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쉐빌로의 저택은 궁궐처럼 호화롭지는 않지만 매우 편안하고 쾌적했다. 주인의 생활 습관이 규칙적이어서 하인도 일거리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 하지만 필리어스 포그는 하나뿐인 하인에게 유별난 정확성과 규칙성을 요구했다. 바로 그날, 즉 10월 2일, 그는 제임스 포스터라는 하인을 해고했다. 그 하인이 면도용 물은 섭씨 30도라고 정해져 있는데도 29도의 물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그 씨는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오기로 되어 있는 후임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필리어스 포그는 열병식을 하고 있는 군인처럼 두 발을 가지런히 맞추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단정히 올려놓고 고개를 높이 쳐들고 안락 의자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시계바늘의 움직임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시계는 시와 분과 초는 물론 날과 달과 해까지 표시되는 아주 정교한 장치였다. 시계가 11시 반을 치면 포그 씨는 평소의 습관에 따라 클럽에 갈 예정이었다. 그때 필리어스 포그가 앉아있는 작은 객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해고된 제임스 포스터가 들어와서 말했다. 새로운 하인이 왔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가 따라 들어와서 꾸벅 인사를 했다. 자네는 프랑스 사람이고 이름은 존이지? 말 대답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이름은 짱입니다. 모두들 짱 파스투르투라고 부르지요. 처음엔 융통성이 많다고 해서 붙은 별명인데 어느새 찰싹 달라붙어 버렸지 뭡니까? 저는 스스로 정직한 놈이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유랑극단 가수도 했고 서커스단에서 고개사 노릇도 했었지요. 그래서 레오타르처럼 공중그네를 타기도 했고 블롱댕처럼 외줄 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기술을 좀 더 활용하려고 체조 강사가 되었다가 마지막에는 파리의 소방대원이 되어 몇 번 큰 화재를 진압한 경험도 있었지요. 하지만 5년 전에 프랑스를 떠났습니다. 차분한 가정생활을 맛보고 싶어서 영국으로 건너와 가정집의 하인으로 들어갔었지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일자리를 잃었는데 때마침 필리어스 포그님이 영국에서 가장 꼼꼼하고 차분한 분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런 분 곁에서 조용히 살다 보면 파스파르투라는 별명도 잊을 수 있게 되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뵈러 왔습니다. 파스파르투라는 별명이 나는 마음에 꼭 드는군. 자네에 대한 추천도 있었고 자네에 관한 좋은 소문도 들었네. 그런데 자네는 내 조건을 알고 있나? 내 날이. 좋아. 그런데 지금 몇 시지? 11시 22분입니다. 파스파르투는 조끼 주머니에서 커다란 은시계를 꺼내보고 대답했다. 자네 시계는 늦게 가는군. 죄송하지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4분 늦어. 하지만 그건 아무래도 좋아. 중요한 건 자네 시계가 4분 늦게 간다는 걸 기억해 두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1872년 10월 2일 수요일 오전 11시 29분부터 자네는 나의 하인으로 고용된 걸세.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필리어스 포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왼손으로 모자를 집어들어 자동인형처럼 기계적인 동작으로 머리에 얹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나갔다. 파스파르투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새 주인이 나가는 소리였다. 이어서 두 번째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전임자인 제임스 포스터가 떠나는 소리였다. 파스파르투는 세빌로의 저택 안에 혼자 남겨졌다.